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고량구갑 국회의원 윤양덕입니다. 오늘 김기현 형제 비리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비리 고발인에 대한 검찰 고소 강요와 국민의힘 검찰 원조 고발 사주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님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희원영 의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십니다. 네. 기자회견문을 순서대로 제가 그 전반적인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상황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양희원영 의원님과 김승원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도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형제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이 고소를 강요하고 고발을 사주하여 이른바 하명수사권으로 국면 전환하려 한 의혹이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 형제들의 비리를 고발한 이를 고소하도록 주변 지인들을 강요하여 결국에는 비리 고발인을 구속시키고 그 과정에서 비리 고발인의 지인들 중 한 명인 무고한 노동자가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 검찰이 국민의힘과 작당하여 하명수사권으로 국면 전환하기 위해 고발 사주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사건들은 인터넷 언론 등에서 보도되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는 개발사업 인허가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울산시장이었고 전직 울산지역 판사 출신으로 지역 법조계 인맥이 가능했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무직인 형제들을 둘러싼 비리와 고소 강요 그리고 국면 전환용 고발사주 사건들에 대해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관여한 것이 없는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형과 동생이 개입된 사건에서 검찰의 고소강요 의혹으로 무고한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까지 강요당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벼랑 끝에 선 노동자를 떠밀어버린 검사, 생사 갈림길에 서서 고통을 호소할 때 강압수사로 국민의 목숨을 끊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전 울산시장 김기현 형제 비리 의혹 고발인에 대한 고소 강요 사건입니다. 2018년 1월 울산지방경찰청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형제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김기현의 동생 김사면이 고발인 김응태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영향력을 빌려 아파트 사업권을 되찾아주는 조건으로 3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김사면 씨는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채 잠적했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나서도 한참이 지난 2018년 3월 27일 에서야 울산지방경찰청에 출석합니다. 김사면 씨는 이날 자신을 소환한 울산지방경찰청이 아닌 울산지방검찰청을 먼저 찾아가는 이상한 행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3일 후인 3월 30일 김사면 씨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울산지법에서 열렸고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잠적까지 했던 사실은 김사면 씨에게 전혀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사면 씨 수사에 집중해야 할 검찰은 돌연 2018년 5월부터 고발인 김응태 씨 주변인을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울산지방검찰청 수사관은 김응태 씨 주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김응태 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해라.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협박했고 김흥태 씨에 대한 고소를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이른바 검찰의 되치기 수사에 따라 김웅태 씨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비리를 고발한 것은 묻어두고 사기 혐의 등으로 2018년 12월 구속됩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검찰청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인의 지인에게 역으로 고발인을 고소하도록 사주한 것이 아닙니까? 검찰로부터 고소할 것을 강요당한 김웅태 씨 지인이 앞서 언급한 현대자동차 노동자였습니다. 삶이 힘들어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회사 생활만이라도 하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검찰에 하소연했지만 검찰은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쫓겨나도록 하겠다고 협박했고 고소를 강요당한 노동자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린 것입니다. 반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제들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2019년 4월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하여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 동생 김사면 씨는 변호사를 통해 경찰 조사 중에 아파트 사업권을 제3자에게 빼앗아 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범죄 사실을 시인하였음에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한 것입니다. 고발인 김웅태 씨 주변인들에게 고소를 강요한 수사관은 이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됩니다. 김기현 전 시장 현재 관련 수사를 무혐의 처리하고 거꾸로 고발인 김웅태 씨를 구속한 검찰 수사팀 핵심 실무자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수사까지 참여한 것입니다. 수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2018년 12월 구속된 김웅태 씨는 50번이나 검찰에 불려나가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웅태 씨에 대한 범죄 혐의는 묻지 않고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송철호 울산시장에 관련한 비리 사실을 진술하면 풀어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했다고 합니다. 이후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 형제 비리 수사를 진행한 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해 청와대 지시를 받아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그 형제들을 수사했다며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고소 강요에 이은 고발인 구속, 하명수사 의혹 사건까지 검찰이 특정 세력을 위해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께 요청합니다. 누가 고소를 강요했는지, 하명수사 프레임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그 형제들의 비리 의혹을 덮은 것은 아닌지 규명해 주십시오. 고소 강요 의혹을 받은 수사관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참여한 경위도 밝혀져야 합니다. 비리 혐의를 고발한 김웅태 씨를 구속하고 50여 차례나 불러 황운하 청장과 송철호 시장에 대해 진술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울산지방경찰청의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운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제들이 연루된 고소강요 의혹으로 한 명의 노동자가 억울하게 목숨을 끊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께도 묻습니다. 당시 일정한 직업도 없었다는 김 원내대표 형제들이 어떻게 30억 원이나 걸린 아파트 사업 시행권에 관여할 수가 있었습니까?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원내대표가 본인 형제들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고소 강요 사건 등에 관여한 것은 없는지 의문입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앞서 본 바와 같이 김기현 형제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은 갑자기 김기현 형제들을 수사한 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그 수사는 현 문재인 정부를 향합니다. 그 검찰 수사에 부응하는 듯이 국민의힘은 2019년 12월 5일, 같은 해 12월 10일, 같은 해 12월 23일 세 번 연달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정치검찰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청와대 관건선거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워 2020년 1월 30일 문재인 정부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 10명을 기소하여 고발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이례적으로 졸속 기소함으로써 그 2개월 뒤에 예정되었던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제출된 국민의힘 고발장 3건은 수상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김웅 의원의 고발 사주 사건, 울산 원전 고발 사주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발 사주가 의심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조성은 사이의 통화 내용을 보면 김웅 의원이 국민의힘 조성은 씨에게 채널A 이동재 기자권은 제2의 울산 사건이다 라면서 당시 고발장을 조성은 씨에게 보내주는데 바로 제1의 울산 사건인 본건 역시도 국민의힘과 대검찰청이 서로 사전에 계획하에 연달아서 세 차례 문재인 정부를 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들게 됩니다. 첫째, 12월 5일자 접수된 고발장은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1시간 반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이송됩니다. 그리고 5일 후에 12월 10일에 접수된 고발장은 대검찰청에 접수된 지 1시간 만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는데 대검찰청 내부 결재는 그 다음 날인 11일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것을 윤석열 후보의 대검찰청이 미리 알고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즉 김웅 고발사주 사건처럼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의 내부 조율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둘째, 국민의힘이 제출한 세 건의 고발장은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밀한 수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세 건 고발장 역시 육안으로 봐도 확인 가능할 정도로 서체, 자간, 글자 크기 등이 똑같은 형식이라 한 명이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 고발장 내용을 검찰에서 진술한 권모 변호사는 나는 고발장을 작성하지 않았다. 당에서 작성했다라고 진술합니다. 변호인이 고발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또 누구에게 전달을 받았는지 아니면 검찰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됩니다.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이른바 김웅 고발사주 사건 또 대검에서 진상조사 진행 중인 월성 원전 고발사주 사건들 이전에 바로 제1 첫 번째 고발 사주건인 울산 사건 고발 사주가 있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 재임 시절 수면 위로 드러난 고발 사주건만 3건인데 숨겨진 고발 사주건은 얼마나 많을지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윤석열 후보의 정치검찰은 무소불위 검찰권을 남용하여 제3자에게 고발을 사주하고 미리 계획한 대로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하는 행태를 여실히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고발 사주를 진행한 정치검찰은 반성도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오히려 검찰 내부의 영웅이 되고 국민들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명된 관료에 불과한 검사들이 현실 정치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면 국정농단을 넘어선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조속히 검찰개혁을 완수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